우리 선수분들의 경기까지 함께 했는데요. 한문 총인회밤까지 진행을 완결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2017년도 한문 총인회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기가 있는 정면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잘 가주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네. 애국심이 투철하셔서 미리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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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제 목소리가 더 좋아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자,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개회식 행사 때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뭐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문총인회밤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한문총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한문총을 잘 이끌어 오신 우리 김정기 상임부회장님, 장만철 부모님, 그리고 이제 그 정경화 우리 선생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문총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애정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여기 총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무예, 무술이 발달이 시작한 게 꽤 이 역사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한문총이
결정돼서 시작된 지가 횟수로 19년째 되고요. 우리 세계무술축제가 17년째, 우회 대지전이 11년째, 세계무술연맹 창립된 게 15년째, 국제무예센터가 지난해 개최가 됐죠. 개원이 됐고, 또 무예 반드시 대회가 지난해에서 이제 많은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기구와 조직과 행사가 이렇게 성공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때는 이제라서 우리 한국전문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싸운 이런 여러 가지 업적들이 이제 모여져서 우리 충주, 충북, 대한민국이 세계무예의 성지로 이제 점차 구체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국제무예센터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 유네스코 측에서 은사관 대제가 등기를 했었는데 유네스코 측에서 세계무예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 충주만큼 일한 데 있으면 좀 나와라. 정말로 세계무예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충주시가 굉장히 거기에서 한문청년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성과를 얻어냈다. 이제 유네스코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충청북도의 충주시의 평창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유네스코에서 온 관계자도 거기에 동의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그 무예는 참 지금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산업이 무예 산업입니다. 무예는 원래 그 컨벤션, 무예 컨벤션 산업에서 무예 용품, 용기, 제조 산업, 그리고 무예 문화 산업, 무예 영화제, 또는 뭐 무예 여러 가지 영화 제작, 영화제, 이런 여러 가지 무예 문화를, 무예 애니메이션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무예를 잘 발전시키면은 새로운 그런 어떤 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스포츠의 중심 도시를 스위스 로잔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스위스 로잔은 작은 도시지만은 IOC 스포츠 어코드 각종 무예를 비롯한 스포츠 연맹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1년에 거기서 치러지는 회의, 또 뭐 총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 무슨 이사회, 그래서 1년 내내 아주 바글바글 있고요. 또 거기를 찾아오는 그 관광객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스위스 로잔이 스포츠의 중심 도시로 성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앞으로 무예의 중심 도시가 돼서 스위스 로잔처럼 우리 충청북도가 무예의 성지가 되면은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우리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무예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고 많이 그 지원을 해주셔서 내년부터 이제 우리 무예에 굉장히 희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그 지난 작년에 있었던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국가 지원 없이 국가의 국제행사 승인 없이 충청북도가 단독으로 치른 건데 내년 후년에 치러지는 제2회 충주에서 개최된 무예 마스터십 대회는 이제 정식을 국가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엊그제 받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무예위원회 WMC의 그 운영비도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정식 지원을 받았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예진흥원이 일단 타당성 조사비로 국비 예산에 2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국무예진흥원 설립 훈련 타당성 조사비가 반영된 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되면은 이제 태권도 원처럼 또는 국기 원처럼 나도 어떻게 정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예 전체를 총괄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공식적인 기구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무예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제 그 한국무예진흥원 설립을 위한
무예지른법 그 개정안도 이동석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이름으로 일단 발의해서 지금 국회 중 기류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의 진흥안을 보면 타당성을 차리가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전부 다 좋으면 바로 무예진흥안 설립이 가시가 될 것이고 이거 신종의 한무총 이런 데서 굉장히 여기 이제 가입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무예진흥안 문제는 국회 예산이 넘어가서 WMC 예산이나 우리의 마진 예산은 금년 연속도 정부에 대한 국회별에 대해서 아우성을 친 거라 생긴 거지만 우리의 지능원 문제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11월 달에 그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때마침 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시도지사였는데 특별히 원하는 걸 좀 더 좀 받아와라 그런 특별 지시가 있어서 제가 민주당 시도지사가 있는 충북에서 그것을 1번으로 끊었더니 거의는 안 된다고 하던 정부가 아우성을 치는 건데 불구하고 우원식 대표 힘으로다가 이렇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여러분 우원식 대표님한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그분하고 우리 백재현 예결위원장 그 다음에 윤우덕 예결위 간사 민주당 간사 이 세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 분께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 대해서 부탁해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인 한무총 방어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동안 우리 한국무술 발전을 위해서 한무총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 이사님